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 그날의 참사는 물론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었지만 유독 피해가 컸던 이유가 있거든. 아... 당시 날씨 예보 기술이 지금 같지 않아서 호우경보가 너무 늦게 발표가 됐어.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게다가 애초에 지리산 계곡 내에선 야영이 불가능해. 아.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는 분위기였던 거야. 이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지리산 관리기관도 뭐 별일 있겠어. 아니랬구나.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고. 완전 불감증 이런. 그렇지. 선제적인 대응을 했던 그 화계 계곡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 오. 자, 그리고 당시에 또 하나. 이 지리산에는 이 우량 자동 경보 장치라는 게 있었거든. 비가 시간당 15mm 이상 내릴 경우엔 사이렌과 함께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된 장치가 있었어. 당시에도. 그런데 그날 이 경보기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어. 설마 고장난 거.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고 폭우와 뭐 계곡 소리에 묻히거나 심지어 폭우로 고장이 나서 작동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었어. 당시에 예보라던가 이용 수치 관리 시스템은 있었지만 각각의 빈틈들이 모여 피해가 커진 거야. 그날 이후 이 지리산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 달라져야겠지. 달라져야지.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지정된 장소 외에는 야영이 절대 금지됐고 탐방객 또 관리공단 직원의 교육도 굉장히 강화됐어. 재난안전관리 인력도 몇 배로 늘고 예보와 경보 시스템도 확충됐어. 그럼 그 후에 지리산에서 이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 없었을까? 없거나 정말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없었어. 아예 없었어? 26년간 단 한 번도.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건 모든 게 제대로 잘 달라졌다는 뜻이겠지. 관리도 잘 되고 통제도 잘 따라주고. 그렇지. 사실 지리산을 참 많이 갔거든. 그 주변을. 그럴 때마다 정말 좋다 이렇게 느낀 적이 많거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이제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산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